네, 사간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서울은 좀 흐리기만 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고요. 지금 비는 호남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충청 이남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내리는 동안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퇴근길 무렵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텐데요. 강원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많은 곳은 10cm 이상, 그 외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1에서 5cm가 예상되니까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먼지 걱정은 없었는데요. 대기 정체와 함께 밤사이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돼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북부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 4도로 어제 영하권이었던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습니다. 낮엔 서울 12도, 창원과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동과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 서울 0도, 대관령은 영하 7도로 반짝 춥겠고요. 이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주말 계획 세우실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내일 모레죠. 서울 국제 마라톤 겸 제90회 동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온 뿌리 깊은 마라톤 대회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아침 MC분들과 바로 저도 오전 10시 예정인 하프타임에 도전합니다. 생중계로도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 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